네, 지금 서울역 같은데 큰 풍선이 있습니다. 날개는 아메리카, 대통령은 누구죠?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. 이게 들어오지 딴 데로 넘어갑니다. 개수 없는 문.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로남이 시간에 이게 동아 면세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강남 성모병원까지 걸어간답니다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기를 우사히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길 바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바람을 법을 만든 자들, 마틸사, 사법부, 입법부, 행정부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, 이 새끼들. 개새끼들. 국가의 국정에. 이제 법을 맡은 놈들이 우리가 배워왔잖아요,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부터.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삼권 분립, 여신어 먹어라, 삼립방만도 못하니, 그죠? 네. 그려서 삼립방. 삼국뜻이 다 먹어버리고, 네, 아주. 아주 없애버려야 돼, 이 새끼들 아주 법을. 나쁜 놈의 새끼들. 네, 경남 성모병원까지, 저, 풍선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. 무더운 날씨인데, 고생이 많습니다. 네, 이상 서울역에서, 저희가, 제가 근무하던 대오피지군요. 이게 생각이 납니다. 약간 다 좋은 일,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기 빌면서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인터넷TV 이은 쇼파였습니다. 이은 씨님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